아, 진짜 더워서 의욕 안 난다. 맞아. 점심 뭐 먹어? 나 비빔밥. 아니면 청국장? 형. 오늘 청국장도 좋다, 오늘.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에는 냉면 한 그릇 딱 때려줘야지, 이거. 오케이. 냉면 콜. 콜. 아, 밥 먹자. 그래. 한국인은 밥심이지. 아, 네. 네. 냉면 생각해라. 벌써 추워진다. 밥, 밥, 밥. 가자. 이런 띠기를 나 좀 달고 가지. 묻어가서 눈용이 날라 그랬더만 틈을 안 주는구만. 훈남이면 다냐? 나는 귀신이다. 귀신 중에서도 가장 한이 깊다는 처녀 귀신이다. 처녀로 죽은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극락왕생도 마다하고 이리 구천을 헤매겠는가. 나를 심술의 여왕, 귀신계의 탕하라 부른다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. 나는 불쌍한 영가, 미련 많은 영혼이다. 그리고 무척 심심하다. 야, 너 뭐냐? 너 되게 귀엽다. 너 누나랑 놀래? 내가 보여? 응, 응, 응. 와! 아, 달려! 아, 달려! 야, 패스! 공. 와, 하늘 한번 오지게 넘네. 파란 게 참 이쁘다. 아, 기운 빠져. 안 되겠다. 제사밥이라도 먹고 힘내야지. 여기, 여기. 어? 야, 일찍 들어왔네. 어서와. 야, 오랜만이다. 그렇지. 남의 제상에 네가 왜 빠지나 했다. 하긴 배도 고프겠다. 지 제밥도 못 얻어먹으니 얼마나 허기가져. 그래, 그러고 보면 참 웃겨. 기억상실 귀신은 듣다 듣다 처음 듣지 않니? 그치, 그게 흔하지 않지. 뭐 갑자기 죽은 충격으로 그랬다 쳐. 아니, 지 제밥 인심을 못 쓰면 남의 제밥 욕심도 내질 말던지. 귀신도 염치가 좀 있어야 돼. 식욕이랑 성욕은 일치한다더니 처녀 귀신 티를 아주 제대로 내는구나. 야, 고마워라.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거든. 개보다 네가 낫다고 할 수 있니? 너 요새도 여자들 몸에 빙의해서 남자 꼬시고 다닌다며. 서빙고가 너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됐다더라. 아, 그러거나 말거나 너랑 무슨 상관인데? 상관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 아니야 지금. 너 때문에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몰라? 위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고 다녀? 너 빙의 금기인 거 몰라? 그럼 너네 저기를 우러러 한참 부끄러움이 없냐? 예전에 너도 빙의 꽤나 하고 다닌 걸로 아는데요? 어? 널 끼신끼로 한번 붙어볼까? 또 못 가! 야, 붙어볼까? 또 보자! 붙어봐! 붙어보자! 됐어. 야, 뭐야? 나 어디 갔어? 어? 야, 싸우자니까 겁나냐, 이것들아? 야, 들어와, 들어와! 붙자, 이것들아! 요, 요년? 안녕하세요, 언니. 안녕 못하시냐나. 너 때문에 내가 안녕할 수가 있겠냐? 에, 그게 무슨... 식사하세요. 어디 가, 안녕아? 너 거기 안 사! 깨끗아! 택시!
와, 나 저 언니 진짜. 또 비니한 또 아이고 누구한테 또 비니한 거 이거 아 더럽게 말을 안 듣네 정말 진짜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너 어? 나오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진짜 어디 있는 거 도대체 선우야 어 비번 누르잖아. 내가 나갈 꿈이면 몰라도 들어갈 꿈이라 하겠어? 어? 어? 이 디테일한 년. 키를 안으로 달아야겠구만. 7182. 바꿀 거야, 년아. 너 나만 갖고 난린데 알려주랴? 네가 빙의해서 남자들을 혼전시키고 다닌 것 때문에 위에서 엄청 놓아셨거든? 너 가둬놓기 전엔 내 전사도 안 봐주신다니라! 그럼 어떡해? 남자가 좋은데 당연히 좋겠지 처녀 귀신인데 야 그렇다고 남의 몸을 빌려가지고 세상에 생전에 꼬셔보지도 못한 남자들을 후리고 다녀? 아무리 너 지랄발광을 해봐라 귀신 음기 이겨낼 양이 충천한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왜 있긴 있다며 양팔통의 태양광 양기남 백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양기남을 어서 찾아 니년이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귀신 된 지 3년 넘으면 무서운 악기로 변한다며 그 전에 이 한을 풀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년아 네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어떻게든 한을 버리고 성굴해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하라고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게? 너 그러고 다니다가 어? 잘못해가지고 그냥 주파수라도 딱 맞는 몸을 만나면 너 정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수가 있어 년아 에이씨 그래도 걱정해주는 언니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 혼잣말 안 하는 것도 좋고 애년 애년은 불쌍할 년 아, 왜 이래 나는 내 마음 다 아이고 아이 속상해 왜 이러실까 진짜 목소리도 예뻐가지고 애년 에이 에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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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실까 사랑한다 년아 네 나 사랑해요 퍼펙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내가 니년을 어떻게 믿냐? 목에 이렇게 방울이라도 달아놔야지. 와! 내가 고양이야, 개야, 뭐야? 어? 아이고. 야, 애쓰지 말어. 그거 나만 풀 수 있어. 나만 들을 수 있고. 아, 풀어. 아이고, 풀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발레비 어머머머 세상에 침박해.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심심해 미치겠다 안녕 시끄럽다 년아 너 때문에 나오던 똥도 다 들어가 안 심심하니까 그렇지 뭔 점집에 손님도 없고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남의 밥그릇에다 재를 끓여도 유분수지 정말 그러니까 나 좀 풀어달라고 같이 있어서 좋을 게 없어요
풀어주면은 이제부터 진짜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게. 진짜 죽은 년이 뭘 또 죽은 듯이 살아. 네가 나라면 네 말을 믿겠냐? 아니 뭐 손님인가? 손님 왔나 봐. 언니 보쌈이다 년아. 보쌈? 보쌈 좋지. 쟁반국수도 맞는데. 안녕하세요. 네. 한마오프로입니다. 한마오프로 예. 왔어. 어? 아쿠프로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. 뭘 미리 말을 해? 아... 뭐 미리 말하면 고기 몇 점이라도 빼고 갖다 주려고? 아 그런 게 아니라 저 아저 아저씨 죽어야죠 진짜로. 죽어 그냥 내가 안 주인이랑 돼. 통하면 될 거 아니야? 아... 야 너 토끼 생각하지 말고 뒤. 아니 년이 그새 아유 이놈의 팔짝 지금 이렇게 아이씨. 사장님. 아이 인정해. 사장님. 야, 진짜 뭐... 아 사장님. 시간 없어. 이따 가. 가서 얘기해. 아, 얼른 타. 도대체 간다.